오늘은 불법 이민 추방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운동을 할 때 그 공약을 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을 다 추방하겠다. 그래서 이 대선 공약을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 12월 5일, 그러니까 지난 5일 날 DHS의 통계에 의하면 DHS라고 하는 것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 안전 안전 보장국이죠. 보장부라고 해야 되겠죠. 국토 안전 보장부.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 국토안전보장부에서 그 통계를 냈는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에 추방된 불법 이민의 수가 숫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2006년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2006년 이후에 매년 그 통계를 내는데 그 매년 통계를 지난 10년 동안 낸 통계 중에서도 제일 적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할 때면 트럼프는 이제 그 불법인을 추방을 하겠다고 아주 크게 공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방된 수는 그 전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방된 수는 그 전해보다도 17%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불법으로 국경선을 넘는 사람은 추방되기가 더 쉽습니다. 국경선에서 이제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사람, 국경선에서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의 이제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14일이 안 된 사람, 14일이 안 된 사람은 그 이민 재판국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체포되는 대로 그냥 추방을 해버립니다.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됐더라도 그 사람이 미국에 들어온 지가 14일이 넘으면은 이 사람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전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국경선에서 체포 추방된 불법 이민 수는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불법이면은 다 추방을 하겠다고 아주 선거 공약에서 웅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겁을 내서 그렇게 별 넘어오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고 국경선에서 아주 감시가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을 넘어오는 사람 수가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DHS에서 오바마보다도 더 강한 정책을 선언을 했습니다. 오바마 2기 후반기에 ICE는 중대한 범죄를 한 새 이민과 새 불법 이민을 우선적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ICE라고 했는데 ICE는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이민세관국이죠. 이민세관국에서 이제 그 중점적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2016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ICE의 통계에 의하면은 오바마의 마지막 해에 추방된 이민 불법 이민의 83.7%는 공중 안전에 위험한 자 또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은 자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바마는 중점적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은 더 광범위합니다. 중한 범죄자나 경한 범죄자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중한 범죄를 했다고 추방을 더 많이 하고 경한 범죄를 했다고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은 불법이면 다 추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불법 이민을 추방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은 힘이 잘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ICE 직원들이 수가 적습니다. 불법 이민이 1,100만 명이 되는데 ICE 직원들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한꺼번에 체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체포를 했어도 이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온 지가 14일 이상이 되면은 이민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1,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들어와서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민 재판국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포되어서 재판에 해보되면은 몇 달씩 걸리고 심지어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약을
잘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이민 판사들을 많이 증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디텐션 센터를 증가해야 됩니다. 디텐션 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결수 수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그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그렇게 감금을 해 두는 것입니다. ICE 직원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체포를 해왔더라도 수용할 디텐션 센터가 없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텐션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디텐션 센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1,100만 명을 다 추방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추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1,100만 명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